안녕하세요. 원투릴, 스피닝릴, 베어링 튜닝, 정비 이런 거 했었죠. 이번엔 핸들에 손잡이 튜닝을 하려고 합니다. 얘가 윈드서프 크로스 퀘스트 KS, 그리고 이게 17년 크로스 퀘스트. 이 녀석들이 리벳 형태입니다. 이걸 뭘 풀어가지고 돌려가지고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이거 윈드서프 할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빼려다가 좀 파손이 됐습니다. 릴 핸들을 빼시면 약간의 오일인가? 이 묻어 있습니다. 다시 쳐주신다 생각을 하시고 닦고서 하세요. 집안에 있는 먼지라든지, 먼지가 크게 지장을 주진 않는데, 만질 때라든지 그럴 때 오일 같은 게 묻을 수 있으니까 깨끗이 닦고 하시면 좋으니까 나중에 다시 발라주죠. 뭐또 닦아서. 그 알리익스프레스 중국 직구, 거기서 11,000원, 2,000원 그 정도밖에 안할 겁니다. 자, 이거를 분해를 좀 해보려고요. 분해를 해보면 여기 손잡이에 캡너트가 있습니다. 우린 보통 풀려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하는데, 시계 방향으로 돌리셔야지 풀어지는 겁니다. 아, 보셨죠? 이걸 풀고 하면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게 되게 황당했는데, 안을 보니까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이 안에 볼트가 있어요. 그냥 보시면 아시겠죠? 뭐야, 이걸 돌리니까 이게 풀어져 버리네. 뭐 이것도 빼죠 뭐. 이건 핸들에 손잡이 그홀 부분 가공을 하면, 여기 리벳 저걸 뚫어버리고 빼버리고 가공하면 있는, 자 여기 좀잘 보이시려나? 자, 이렇게 너트와 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프레임 부분인데, 이걸 잡고 이 안에 볼트를 풀어보면, 이 사람들이 중고를 보낸 건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뭐 볼트가 중요하긴 한데, 제가 나중에 다시 조립하고 할때 WD? 그런 걸 뿌려가지고 하면 되죠. 이게 염수에 단 건지 무슨 약품 처리를 한 건지, 사용하던 거를 쓴것 같아요. 아니면 뭐 약품 처리한 건가? 풀리지 말라고? 그러면 제가 뭐좀 바보짓 하는 거지만은, 아무리 봐도 쓰던 거 같아 이건. 베어링인데 일단은 있는 거니까 쓰려고요. 여기에 하나 있고, 이 녀석하고 돌때잘 돌아가라 하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베어링이 또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하면 쉽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와셔가 또 있었네요. 요거는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베어링 좋은 거 같은데? 코팅이 아니고 내경 안쪽에 부식 방지용인가? 동이 들어있습니다. 신주라고 하나? 아무튼 그게 있어요. 분할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다가 그리스를 쳐서 다시 조립을 할게요.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엔 바로 이 녀석들. 아, 이 녀석을 보면 리베팅을 했는데, 리벳은 못인데 손잡이 부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리벳, 못이 있죠? 리벳기로 구멍 같은 데 집어넣고, 얘를 손잡이를 꽉 누르면 반대편에 있는 그 녀석이 턱같이 생긴데, 거기 꽉 조여지면서 팅하고 한쪽 면이 아예 그냥 딱 고정이 되는 겁니다. 볼트 같은 건 일반적으로 드라이버 같은 거 해가지고 돌려서 홈에다 끼우는 형태인데, 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리벳이라고 검색만 해보셔도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 구멍이 작아요, 생각보다. 17년도 크캐입니다. 그리고 얘는 크캐 KS고, 그리고 이 녀석은 윈드서프인데, 뭐 크기가 다 달라. 홀을 가공해봐야지 알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요 녀석이 이 반대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손잡이를 달 건데, 딱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이게 리벳 형태니까 퍼져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형태가 이쪽을 드릴링을 해서 여기 잡고 있는 이턱 부분을 날려버릴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빼는 그런 형태로 손잡이를 제거를 할 건데, 얘가 3.5mm입니다. 이 녀석은 인터넷에 보니까, 제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5mm인가? 3mm인가 그래요. 알리쿠스 이 핸들의 손잡이에 맞는 건이 녀석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녀석도 좀. 아무튼 크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종이 한 5mm? 이 녀석이 몇 mm든 간에 빼봐서 재봐야 되겠어요. 근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윈드서프와 크캐 KS가 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탁상 드릴 프레스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걸로 살짝살짝 어떻게 제거를 하는지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를 뚫었습니다. 뚫었는데 좀 파먹었네요. 네, 뭐 이건 안쪽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녀석이 지금 크캐 KS인데, 제일 밉상이었던 이 윈드서프 그 핸들이거든요.
보이시죠? 이 소리가 베어링 튜닝을 해도 이 핸들 때문에 릴링 하거나 할때 소리가 좀 덜그럭거립니다. 그냥 잡고 요 리벳 부분, 요 부분만 날릴 겁니다. 그 전에 드릴 날이 이게 지금 몇 밀리짜리지? 8mm인가 7mm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지난번에 사온 거. 홀을 들어가기 전에 가급적이면 중간에다가 망치로 쳐서. 아, 이거 뭐라고 하죠? 요즘에 흑손인지 똥손, 변손 진짜. 중심도 못 맞추고. 그래도 안 맞네. 흠을 내주는 거죠. 네, 대충 할게요. 위에만 리벳 부분, 요 부분만 날리면 됩니다. 동이라서 작업성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생채기가 안 나게. 핸들에 생채기 나면 안 좋잖아요. 동이 그래도 작업성이 좀 좋죠. 다른 금속보다는.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망치 지른 구석하고 구멍도 안 뚫리잖아요. 드릴로. 아, 여기서 덮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 녀석처럼 이렇게 좀 갉아먹는데. 조금만 더 파보죠. 조금 더 팠습니다. 조금 더 파고, 이쪽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긴 한데. 아까보단 더 팠으니까. 자, 들어갔다. 여기에 구멍이 이쪽으로 들어가나? 안 들어가네요. 벤치는 들어가겠네. 자. 빼졌죠? 자,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서. 네, 그래도 갉아먹었다. 위에 부분. 보니까요, 이게 같습니다. 크케 KS예요. 크로스 테스트. 기름때가 좀 묻어있네요. 아무리 봐도 같아. 좀 재볼까요? 자, 내경. 5mm네요. 5mm고, 그쵸? 5mm죠? 크케 KS와 윈드서프는 내경이 5mm입니다. 쏙! 내경을 재봐야 되겠죠? 아싸! 3.5. 이거 뭐 오차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 녀석은 괜찮아요. 뭐 로고도 있고. 아니. 그냥 보관만 할게요, 일단.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고, 이게 3.5mm였었는데, 요게. 오호! 그래, 이거거든. 응? 와샤가 있네? 와샤가 빠지겠는걸? 크긴 한데. 너 굳이 없어도 되겠다. 왜냐? 이게, 오우, 딱 맞습니다, 이건. 3.5mm끼리. 내경을 좁혔네요. 손잡이 내경을. 때깔은 딱 맞네. 괜찮네요. 이게, 이 홀에 맞추려고 하는데, 윈드서프 핸들입니다. 윈드서프 핸들이고, 그 안에 있던 핸들 축뺀 거죠. 이 녀석과 크로스캐스트 KS, 크키아 KS가 사이즈가 같아요. 버니어 캘리퍼스를 재봤더니 이 내경은 5mm고 얘가 요 끼워지는 부분 요 부분이 3.5mm인데 그냥 해가지고 워샤를 해서 고정을 하면 어쨌든 당겨주니까 될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볼트가 굉장히 작습니다. 얘가 끼워지고 이게 안에서 이렇게 유격이 있으면 워셔로 꽉 조이긴 했어도 그 워셔가 조금 뭉개진다고 해야 되나? 힘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안에서 휙 하고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 이쪽 저쪽 이렇게 돌다가 릴링을 할때 유격이 생기다가 결국엔 파손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이유는 필요 없고 이 안에 이 내경만 이 3.5mm, 5mm 이 녀석들만 유격만 없게 이 풀어낸 그 핸들 축에 이 부분만 잘라가지고 구멍만 내시면 돼요. 근데 순서상 이거를 구멍을 내놓고 자르는 게더 작업성이 좋겠죠. 이유는 그거예요. 유격 없게. 유격이 있으면 안 되니까. 유격이 있으면 볼트로 워셔를 넣어서 고정을 한다선 치더라도 사용하다 보면 파손의 우려가 너무 많죠. 여기가 재보니까 두께가 8mm입니다. 그러면 구멍을 넣어서 한다고 하면 3.5mm로 하면 위험하긴 한데 어쩔 수 없죠. 파야 되니까. 근데 그냥 파면 안 되고 이 정도 두께만 들어가면 되니까 대충 깜냥 재셔가지고 표시를 해놔야죠. 동, 신주, 황동 뭐 이런 녀석들이 작업성은 좋아요. 다른 거보다 뭐 알루미늄이나 납 이런 녀석들은 더 좋지만은 철이나 뭐 그런 녀석들에 비하면은 푹푹 들어가죠. 한요 정도? 요 정도면 되겠네. 이 근처만 오면 그만하면 되지 뭐. 조금 팠나? 이런 느낌 들면 좀더 파면 되고. 연보 엄청나게 정밀한 건 아니니까. 됐네요. 어우, 근데 3.5mm가 5mm랑 비교해보니까 굉장히 두꺼운데? 파고 들어가면서 옆으로 벌어질까봐. 벌어지면 다시 집어넣을 때 망치로 때려야 되나? 정확히 센터 뚫기도 그렇고. 가공을 해볼게요. 잘리긴 잘 잘리네요.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봐야 될것 같아요. 허리 좀 넓어질 것 같죠? 오,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여기를 자르면 안 되겠고 여기쯤을 잘라야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에이, 이건 센터가 잘안 맞았는데 일단 작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냥은 모르겠고 연장이 변변찮으니까 이래저래 걸리는 건 맞네요. 이거를 이중 턱이 있죠? 이중 턱이 있는데 요턱 바로 여기를 잘라버리면 조금 짧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턱 바로 그 부분을 잘라야 될것 같은데 그게 잘안될것 같습니다. 아무리 작업성 좋은 동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럭저럭 목공용 사포. 차, 역시 특승만 밀어줘도 동이라. 제가 이거 철이면 도전 안 했을 텐데 원래는 스테인리스 환봉이라고 그 그냥 봉 있죠? 그걸로 도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걸. 근데 스테인리스를 철공용 그 드릴비트로 뚫는다는 게참 쉽지 않죠. 자, 거의 끝이 다가오네요. 잘 됐는데? 조금 살짝 삐딱하네요. 평평하게 좀 갈아볼까? 와, 순식간이야. 이 작업성 제가 뭐 잘하고 못하건 간에 잘 갈리고 잘 잘리고 이거는 좀 보여드렸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거의 차이를 못 느끼겠네요. 네, 약간의 생얼 스크래치인 거 보니까 이 녀석이 윈드서프입니다. 자. 와, 이거 왜 이렇게 안 들어가? 한번 들어가니까 잘 들어가는구만. 예쁘게 들어갔죠? 끝에
이거는 드릴날로 이 정도 해주시고 쏙 들어가고 쏙 들어가야 되는데 3.5mm잖아 완벽합니다. 걔네는 완벽해요. 자, 조립까지 했는데 다른 거에 풀어놓은 걸 좀 보여드릴까요? 핸들 축에 너트 역할하는 녀석이 한 요 정도? 요 정도까지밖에 들어오지 않아요, 길이가. 그러면 이게 같은 볼트인데 깊이가 박히는 게 이 폭이 17년 크로스케이스는 9mm입니다, 이게. 자, 9mm인데 이 볼트가 너트 역할하는 중심 축에 이 핸들 축에 닿는 게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대로 조립은 해놨지만 볼트를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대로 쓰면 핸들 손잡이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살짝 유격은 있습니다. 축의 두께와 홀, 이 내경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이 정도 유격이 있죠. 꽉 잡지 않으면 힘 많이 받는 부분인데 이런 유격 때문에 분명히 덜컹덜컹 하다가 어느 정도 유격이 생겨서 빠질랑 말랑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캐스팅 할 때라든지 그냥 핸들링 할 때는 손을 잡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따로 샀습니다. 이건 혹시 몰라서 네 개를 샀어요. 버니어 캘리퍼스가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얘를 재보니까 2.3, 2.5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2.3mm, 2.5mm 길이를 10mm, 12mm 따로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돌려보니까 빡빡하게 좀 들어가는 게 2.5mm 였습니다. 두께를 17년 크케는 9mm 윈드서프와 크로스캐스 KS는 8mm입니다. 8mm. 혹시나 하는 마음에 M2.5 나사산의 길이 그게 10mm와 12mm 두 가지 종류를 했어요. 그래서 맞춰보니까 이 녀석은 12mm가 맞더라고요. 그 중심축에 나사산이 어디까지 있나 해가지고 했더니 꽤 깊더라고요. 이게 한 이 정도 됩니다. 근데 홀은 이 정도까지 뚫려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사산이 이 구멍 나는 데까지 있을지 몰라가지고 그래서라도 선택을 두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M2.5 12mm 기존에 있던 볼트에 와샤를 풀러서 와샤는 또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중 와샤를 해야 되겠죠. 이 녀석은 이 구멍에 딱 맞는데 이쪽에 끼우려고 했더니 이 홀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러면 와샤로 일단 하나 넓이를 넓혀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이왕에 하는 거 모양도 이뻐야 되지만 튼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금방 들어가면 좋은데 이게 금방 들어갈 수가 없죠. 이 안에 작업이 좀 이게 조이는 게 전 그렇더라고요.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양쪽을 다 잡아줘야 되니까. 드라이버로 반대편 볼트 쪽을 잡으시고 이중 와샤 스프링 와샤 할까 하다가 앞쪽으로 좀 너무 튀어나오는 게 보기 싫을 것 같더라고요. 자, 2.3도 있어서 해봤는데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헐거워요. 거의 다 해주신 후에 모양을 잡으시고 밑에 드라이버 요 작업이 조금 밑에 드라이버 들어가지 않게 하고 힘 좀 주시고 으쌰 좀 꽉 조여도 아 이 정도면 됐구나 뭐 하는 정도 그 정도까지 조이시고 이 정도면 믿을 수 있겠지 하는 정도까지 하신 후에 자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해야지 조이는 거 조여지는 거. 자, 17년 크케는 완성이 됐어요. 이게 뭐였더라? 이게 윈드서프군요. 윈드서프와 크로스캐스 KS는 똑같이 8mm입니다. 이게 홀 가공 메우는 거 유격 없애려고 잘 됐으니까 자,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으로 하시고 안에 볼트 채워져 있고 그리고 얘는 10mm 길이가 8mm, 1mm 짧죠? 얘도 깊이를 재봤는데 뭐 아까 깊이는 손잡이가 노브가 세 개가 똑같으니까 자 하고 이중 와샤 하시고 얘는 10mm예요 윈드서프나 크로스캐스트 KS 가지고 계신 분들 반대편을 또 잡아줘야 되겠군요.
M2.5, 10mm, 크로스캐스트, KS나 구형 윈드서프. 자, 거의 다 됐을 때 모양을 좀 잡아주시고 센터를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살짝 살짝 힘 받으면 그때부터 꽉, 얘를 꽉 조여주지 않으시면 유격 생깁니다. 유격 조립 노브의 그립부는 뭐 금방이죠. 반시계 방향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뭐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케는 17년 크케는 굉장히 쉽게 됐죠. 17년 크케 부드럽긴 부드럽다. 근데 특유의 그 저기는 못 잡겠어요. 윈드서프는 잡혔죠. 윈드서프는 라인가드에, 어우 이건 색깔이 잘 어울리네. 저는 이 손잡이가 노브가 굉장히 작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우, 이야 베어링 튜닝 하니까. 자, 뭐 아무튼 두 대째 윈드서프 편집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박스 개봉하는 거를 좀 도와주고 계십니다. 할 때는 시끄럽다고 하더니 막상 해놓고 영상 찍고 하다 보면 그때서야 뭐야 그러고. 자, 윈드서프까지 세 대째. 아, 부드럽다. 이렇게 됐습니다. 17년 크로스캐스트는 3+1 4볼이었는데 원기호 라인홀로 두 개 하고 핸들축 하나 해갖고 다섯 개 더 넣어가지고 9볼이 됐죠. 아, 이게 자체에 베어링 두 개가 있습니다. 핸들도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니까 이건 노브죠. 핸들 노브. 그러니까 여기 두 개 있어서 총 11볼. 얘도 17년 크키랑 크키 케이스가 베어링 수가 같습니다. 그리고 윈드서프가 좀 힘들었죠. 윈드서프는 기본 있는 게 4+1이에요. 윈드서프는 양축, 핸들축 양쪽에 베어링이 원래 있었어요. 4+1, 5볼인데 웜기어 두 개, 라인홀러 두 개 해가지고 9볼이었는데 라인가드 요거 있죠? 요 중간에 그걸 했습니다. 10볼. 그리고 그 웜기어 안쪽에 후축만 넣은 게 아니고 전축에도 가공을 해가지고 거기다 하나 넣습니다. 해서 총 11볼. 핸들에 노브에 두 개 해서 13볼입니다. 11, 11, 13. 자, 이렇게 해서 다이와 입문용 엔트리급 모델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거, 이거는 베어링 튜닝과 핸들 가공이 끝났습니다.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